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말씀의 기이나 영적 지각 변동. 사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 바울과 그 바울 팀들이 천안을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 지역만 대살로니가 지역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완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각 변동의 가장 시발점은 여러분 그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날 때 그렇게 지진 위에 진조가 있을 때 또 해일이 밀려올 때 뭐 동물들이 움직인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뭐 동물들이 먼저 산으로 뛴다 말이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영적 지각 변동이라는 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예원교가 세워지고 또 2, 3, 7 나라 5천 종족이 살리고 예원교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힘을 얻으니까 그 말씀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저한테 안 통하면 여러분은 뭐 저는 대교구장인데 그래도 여러분은 평신도잖아요. 영적 지각병도 이렇게 보셨어요? 안 일으켜 보셨는데 왜 앉아 계시나요? 이게 작은 시발점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지각 변동이란 말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던 것 자체가 영적 지각 변동입니다. 근본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 13장 31절 30절 말씀처럼 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뭐 동물들이 움직이자는 그 작은 시발점이 돼가지고 한 것처럼 사실 영적 지각 변동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 누림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 쭉 7년인가 넘게 했잖아요. 어린이 사역도 하고 대교구도 많이 맡아보고 가끔 이렇게 지역을 뭐 강북 쪽이든 뭐 경인 쪽이든 이렇게 뭐 일이 있어서 아니면 사역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아 여기서도 캠프했었는데 그런 게 문득 보면서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오늘 와 있거든요. 오늘이라는 것에 전도하지 않고 오늘이라는 것에 복음이 안 증거되어지면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팍 터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또 지난 과거 속에서 만약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면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축적돼서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1억 천금 넘길 필요 없어요. 복권 당첨 안 됩니다. 저 돈을 모아서 아니면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문득 그런 것들을 제가 다니면서 아 그래도 역사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관계없이 그동안 어린이 사역할 때도 학장교육학교 하나 다녔고 다락방 하나 다녔고 대교구 할 때도 캠프 하나 다녔고 계속 지금도 캠프 하나 다니고 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오늘 전도하지 않고 오늘 복음 전하지 않고 오늘 관계하지 않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야지 아니면 오늘 당장 아니랄지라도 이 사람 관계해야지 어느 날 1년 2년 후에서 복음이 증거되겠지 그 생각에 마인드가 없이 어떻게 영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데 첫 번째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지은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처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사실 어부입니다. 어부. 나는 그 뭐 이렇게 그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뭐 생명, 어둠, 빛, 뭐 창조, 영생 이런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유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어부 출신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단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봤고 눈으로 봤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근본 문제 해결한 것도 봤고 그 근본 문제 속에서 영적 문제 치유되는 것도 봤고 다 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홍교회에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봤잖아요. 다락방에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다락방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봤잖아요. 근데 왜 헷갈립니까? 예홍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들었잖아요. 뭐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본 문제 들었잖아요. 근데 왜 헤맵니까? 개인화가 뭡니까? 물론 개인화라는 것은 말씀의 개인화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고속사 관점에서 또 내는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이 체계화된 것을 보고 개인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도울 김용욱 선생은 성경 몇 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예수 모릅니다. 그리스도 모릅니다. 이게 개인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화라는 것은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66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요절을 외우는 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 기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경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뭐 요한복음 19장 30절. 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그것이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뭐 직분자인데 뭐 중직자인데 뭐 우리 교회 20년 사역했는데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뻥이라 그러시나요? 뭐라 그러시는데 물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화라는 것은 가장 기본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통독하면 좋고 좋고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뭐 매일 성경 읽게 합니다. 좋지. 이 개인화가 된 상태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풍성하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이 믿어진다. 그것이 체험되어진다. 그것이 누려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그게 개인화지. 개인화라는 말은 내 것이 된 것을 말하거든요. 아무리 비교 존경 교수가 성경 66권을 백독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안 믿어지면 개인화된 거 아닙니다. 개인화는 가장 기본적인 개인화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을 너희를 경고케 한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개인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화의 완성은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보고 개인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저와 여러분은 다락방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홍교회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은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락방을 통해서 이 복음을 체계화시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원교회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내가 영육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목회자로 치유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걸 어떻게 부정해요? 왜 떠납니까? 왜 시험됩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저는 문득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저분 나하고 신앙생 같이 했던 분인데 같이 캠프도 다녔고 같이 즐거워했고 같이 본당 헌당을 해서 기도했고 같이 예홍교회가 10년, 20년, 30년 20년 오면서 같이 뛰었던 분들이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탓하기 이전에 여러분을 탓하셔야 돼요. 물론 새로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었던 분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음의 증인 중에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증인이란 말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내 것이잖아요. 누려지잖아요. 체험되어지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어주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회복되고 있잖아요. 뭘 더 이상 바랍니까? 물론 이 근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이 안 되어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들었어요, 사실. 저는 봤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졌어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지금. 치유가 안 되니까 경제 여러 가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누렸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때입니다. 어떤 답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번 주어진 생애를 통해서 저는 이번에 그 핵심 중에 전도학, 렘넌트 전도학 들으면서 그래, 내 생애는 지금 뭐 렘넌트도 아니다. 청년도 아니다. 내 생애는 지금 장년이다. 장년은 결국 교회와 빛의 망대를 세우고 다시 성전 준비를 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주어진 이 장년의 기회에 올인하다가 복음 올인 전거하다가 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 준비도 아니다. 나는 지금은 전성기다. 교회에서 올인하고 빛의 망대 세우고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나이다. 저는 결론 딱 내렸거든요. 그러므로 업적을 남겨야 된다.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엄청난 업적을 아닐지라도 업적이란 말은 나의 발자취,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237에서 헌신한 것,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 업적 남기고 가는 것이다. 몰라요. 렘넌트 전도학 들으면서 그랬어요. 아, 다이사 한 번 주어진 이 생애, 저는 이 작년, 마지막 작년, 이 노년을 위해서 가는데, 이 노년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된다. 보좌의 축복, 지금 하늘나라, 미래 하늘나라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된다. 그래야 청춘이다. 저는 이게 항상 이제 올라올 때 하나님 짧게 어떤 목사님처럼 짧게 매끄럽게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망가집니다. 원가하고 관계없이. 자, 두 번째 누림이 중요하다. 누림이 중요하다. 왜 누림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누림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더불어 누림이다. 이 말을 다른 말을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지고 누려지면 창조의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삶의 윤택한 에덴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치유되지지 날마다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사역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죠. 이게 우리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구역권찰회 때 또 만나야 되니까 그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창조의 능력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거나 초월되거나 넘어서게 되어지는 생각, 마음, 육신이 치유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귐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재앙과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믿어지면 사실은 끝이죠. 창조주 하나님 믿어진다. 100% 평상시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힘들 땐 잘 안 그렇거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이게 믿어지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죠. 성령 하나님 믿어진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다음으로 따라온 수반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체험입니다. 체험이 오용되어서 신비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체험으로 나타납니다. 약을 먹게 되면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체험이란 말은 경험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축복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만족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뭐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한테는 묻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는 분들에게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과거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행복합니까? 미래는 어떻습니까? 혹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 삶에 그냥 뭐 이렇게 희노애락 속에서 오는 것은 뭐 행복하죠. 우리 복음 가졌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사회 가는 것도 행복하고.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내면의 세계가, 홀로 있을 때 뭐 나중에 구역권 차례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끔 전도하다 보면, 저는 이제 남편 없이 이제 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한 십몇 년 전인가요? 행주산성에 이제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전도를 그 식당 종원에게,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하는데, 깔끔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제 복음을 얘기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예수 믿었대요. 남편이 새벽 기도인가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아마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혼자 있는데 애들 키울 때까지는 내가 교회는 못 나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만할 때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단어를 쓰냐면,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모진 풍파 다 견뎠습니다. 엄청난 그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사역하는데, 전도하는데 살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전도하러 다닙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러 다닙니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듣고 싶으면 이따 구역권 차례 오세요. 분명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되어있다고요? 3절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가 말하는 여러분 과거에 행복했습니까? 오늘도 행복합니까? 미래도 행복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행복하지. 우리 복음 가진 예원교회 성도가 뭐 안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장 배경 속에서 자라왔던 그 기질, 그 생각, 그 마음속에 홀로 있을 때도 정말 마음속에 샘솟듯하는 기쁨, 신세계가 열리는, 아 오늘이 새롭구나, 나이 관계없이 오늘이 새롭구나,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이 기쁘구나, 천국 갈 것 생각과 더, 나는 그게 천국 갈 것 생각하는데 기뻐한 적 별로 없어. 지금부터 하려고. 이제 천국 갈 것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깊은 묵상 속으로, 깊은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창조적 능력이 못할 뿐이 없잖아요. 창조적 능력을 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 중에서도 모든 문제가 뭐 어떤 모든 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영적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안 될 게 없잖아요. 성경의 능력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것에 대한 듣고 보고 만진 바에 대한 것 부분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림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조건 관계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누릴 때 우리 속에 있는 평안함과 이 기쁨과 이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의 파워가 우리 속에 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